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젠지 e스포츠에서 탑라인을 맡고 있는 기인 김기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솔직히 1세트하고 2세트 둘다막 엄청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1세트는 그래도 2세트에 비하면은 되게 초반에 뭐 그렇게 막 사고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굴린 것 같아서 1세트는 그래도 2세트보다는 비교적 좀 나았던 것 같아요. 2세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좀 조합 자체가 이니시도 확실하지 않고 약간 라인전도 막 그렇게 주도권도 좀 애매한 그런 조합이었는데 확실히 이게 좀 라인전도 확실히 이제 주도권을 못 잡고 이제 한타 가서도 확실하게 CC, 이니시가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밴픽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준비를 잘 해온 것도 있고 저희가 좀 대처가 미숙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뱀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베인이 지금 라이브 버전에서는 좀 너프를 먹긴 했지만 이제 아직 대회 서버에서는 너프를 먹기 전 버전이라서 지금 너프 전 버전은 확실히 라인전이 좀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아트록스가 좀 이제 스킬을 맞춰야 되는 그런 챔피언인데 베인 구르기 때문에 좀 맞추기가 힘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힘든 그런 매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부분이 맞았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초비 선수가 그냥 바론 앞에서 그냥 이제 레고 그거 대박 난것 때문에 그때부터 좀 유리한 기점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대박 한번 난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다 이기고 있긴 하지만 뭐 경기력도 좋게 이기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정규 시즌은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뭐 사실 플레이오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정규 시즌에는 좀 이제 나중에 플레이오프 때쓸 챔피언들 좀 찾아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정리하면서 남은 정규 시즌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당연히 우승을 할 전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네,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정규 시즌 이제 거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합을 어느 정도 맞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대회 날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컨디션 관리 자체가 그냥 잠을 많이 자면은 일단 최소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 생각해서 일단 잠 많이 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이제 신경을 안쓸 수가 없게 하는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좀 유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대회장이 왔는데 이제 관중분들이 안 계시니까 좀 약간 대회하는 그런 기분이 안 나는 것도 조금 있고 아무래도 좀 재미가 좀 떨어지는 그런 점도 있어서 빨리 얼른 이제 관중분들 오셔서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 거의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이제 최대한 전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